이번에 파츠를 소개할 총기는 중거리의 황제 KN44입니다. KN44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62라는 평범한 연사력을 지니고 있지만 20m까지 상체 3방이라는 괴랄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총기로 소평 반동이 다소 존재하지만 파츠로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인지라 중거리 깡패로 처음 출시되었던 2019 시즌5부터 계속 사용되다가 현재로서는 탑5 돌격수 총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총기입니다. 그런 녀석인 만큼 적절한 파츠를 장착해 줘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KN44는 20m까지 상체 3방이라는 어마어마한 데미지와 사거리를 보여주기에 굳이 사거리 세팅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KN44의 치명적인 단점인 수평반동을 잡아주는 세팅으로 맞춰봤습니다. KN44의 유일한 단점인 수평반동은 총구의 MIP 경량 수염기와 개머리판의 MIP 타격 개머리판으로 수평반동을 최대한 잡아주고 여기서 느려진 조준속도는 짧은 MIP 경량배럴과 전술 레이저로 메꿔주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 수평반동 마스터라 개머리판을 제거해 조준속도를 빠르게 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개머리판을 바꿔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N44의 파츠 세팅을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총기는 2019 시즌1 한국 서버 SMG 탑2를 비비던 RUS-792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